안녕하세요. 오늘은 옥수수와 감자로 쫀득하고 달콤한 아이들 방학 간식을 만들었어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. 먼저 감자는 껍질 벗겨 분쇄기에 갈기 좋게 잘라주세요. 많이 갈지 말고 수선 있게 갈아주세요. 옥수수 캐는 걸로 물기 뺍니다. 볼에 감자와 옥수수 캔 넣고 대파는 송송 썰어주세요. 옥수수에 튀김가루 3큰술과 계란 1개, 고춧가루 반 티스푼, 우유 100ml 넣어 반죽해주세요. 여기에 후추와 대파잎 넣고 섞어주세요. 팬에 기름 넉넉하게 두르고 한입 크기로 부쳐주세요. 기호에 따라 모짜렐라 치즈를 섞어도 좋아요. 꽤 많이 나오죠? 옥수수 감자전 완성됐어요. 달콤한 연유 뿌려 완성합니다. 맛있는 방학 간식 옥수수 감자전 꼭 만들어 보세요.